오늘 어떤 간증 431호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어떤 간증 431호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범사위에 이 나라 이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어떠한 문제든지 참 여러 가지 사랑하는 성도들 참 어떠한 문제든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지금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로 깨끗게 해결될지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매매가 해결될지다. 매매가 해결될지다. 임대가 해결될지다. 임대가 해결될지다. 또한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혼 소송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지다. 그 가정이 정상으로 회복될지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회복될지다. 모자 사이가 회복될지다. 모자 사이가 회복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아들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결혼이 문제가 다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회복될지다. 부녀 사이가 회복될지다. 또한 여러 가지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또한 여러 가지 이웃 간의 층간 소음이 해결될지다. 이웃 층간 소음이 해결될지다. 층간 소음이 해결될지다. 이웃 갈등이 해결될지다. 이웃 갈등이 해결될지다. 여러 가지 문제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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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각종 문제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참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사렛에서 기적이 일어날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십자가 보혈 피로 퍼포스 좀 쏟아서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을 체험케 하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깨끗게 치유될지다. 나사렛에서 치유될지다. 여러 개 각종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은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다.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췌장암이 치유될지다. 췌장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자궁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근종이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가 치유될지다.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손목 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염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여러 가지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폐결핵이 치유될지다,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또한 치매가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수면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조상 저주귀신이 끊어질지다, 나사렛 수면 조상 저주귀신이 끊어질지다, 조상 저주귀신이 끊어질지다, 조상 저주귀신이 끊어질지다, 또한 군대 귀신이 끊어질지다, 군대 귀신이 끊어질지다, 군대 귀신이 끊어질지다, 군대 귀신이 끊어질지다, 각종 스트레스성 질병이 치유될지다, 스트레스성 질병이 치유될지다, 예수. 신체가 장애자가 하나님 빛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 장애를 가진 분이 한 17살이나 8살쯤, 16에서 17살 정도 돼 보이는 남 여자아이예요. 빛을 받고 있어요. 장애인이 이걸 지금 계속 듣나 봐요.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약간 손도 뒤틀리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가씨 소녀인데 계속 빛이 들어가고 하얗게 빛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사렛에서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간 장애를 가지신데 약간 손도 이렇게 하고 그런 장애를 가진 17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 아이인데 빛이 많이 들고 변화가 있으면 내 어떤 간증 밑에다가 써주시면은 기도를 더 강력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15번 중보기도를 끝나겠습니다.